이물질이 끼지 않는 예초기 날 보조장치가 있어 소개합니다. 신통방통 놀라운 보조부품이에요. 예초기는 반대 나사 방향인 거 아시죠? 오른쪽으로 돌려야 풀려요. 예초기 날의 새로운 보조품이에요. 예초기 날에 나일론끈이나 비닐이 감기면 아주 낭패지요. 기존의 칼날 위에 장착해 쓰는 보조장치 하나로 질긴 풀줄이나 나일론끈도 감기지 않아요. 이것이 그 기능성 철조각이에요. 농약사에서 5,000원 주고 샀는데 최고예요. 인삼 경작지에는 나일론끈, 철사에 비닐, 합사줄까지 바뚝에 버려 예초기에 다 감기죠. 이것을 칼날 뒤에 끼고 조립하면 하나도 안 껴요. 잘려진 풀과 나뭇가지 파편도 안 튀어요. 심지어 보안경과 무릎 보호대도 필요 없고 반바지에 맨발로 해도 무방하니 참 신통방통하죠. 조립은 분해의 역순서라는 거 잘 아시죠? 이렇게 차례대로 조립하면 돼요. 마지막은 렌치로 조여요. 예초기는 왼나사라는 거, 왼쪽으로 돌려야 조여야 된다는 거 뭐 다 아시죠? 마지막으로 힘줘서 꽉 조여야 돼요. 여기 드라이버를 껴가지고 빡 조이면 돼요. 자, 완료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시동을 걸고, 아우, 나 악셀을 먼저 안 내려가지고 날이 돌아가네요. 잘 보세요. 날씨가 더워서 그냥 맨발로 해요. 맨발에 안전보호구도 무릎 보호대도 없이 해요.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돼요. 근데 파편이 안 튀어요. 전혀. 연한 풀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. 자, 다음은 분해 조립 영상으로 사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다시 한번 사진 영상으로 이제 보십니다. 날을 끼기 전에 첫 번째 있어요. 빼보면 손바닥만한 사각 강철 조각 하나에 불과해요. 그런데 네 방향으로 휘어진 각이 달라요. 예초기 날 조립 시 첫 번째 조립이에요. 원판 그냥 끼고요. 쏙 집어넣고 잘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이것을 넣어요. 무게는 한 100g 정도 될까 말까요? 쓰던 거라 녹이 슬어 있어요.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예초기 칼날을 올려요. 그 다음 칼날 고정기를 또 끼워요. 요때 잘해야 돼요. 움직이지 않게 잘 맞아야 돼요. 이때 그 밑판과 같이 어그러지면은 조여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초 작업 시 예초기가 심하게 떨려요. 그리고 예초기 칼날이 풀려서 사각으로 연결돼요.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잘 했으면 캡을 씌워요.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죠? 고정 너트를 조이면 되는데 처음엔 손으로 정확히 제 방향만 잡아서 넣어요. 그리고 렌치를 이용해서 이제 왼쪽으로
돌려서 조여지는 것이죠.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. 예, 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, 기구를 이용하죠. 드라이버를 구멍에 끼워서 세게 조여줘요. 꽉 조여주면 돼요. 완성해요. 이해가 되셨나요?